또 더구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수출이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 많고 무역 흑자는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죠? 멀리 여기로 휴학을 했어요.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새롭다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충남의 이슈가 굉장히 궁금한데 당연히 우리 대선 출마하신 거겠죠?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이슈라고 볼수 있고요. 네. 또 거기다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서해안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 네. 충남 민항 건설, 네. 공항 건설이 아주 뜨거운 이슈라고 볼수 네. 있죠. 충청남도만 그 공항이 없습니다. 네, 다른 도 같은 경우는 뭐 전라북도, 남도, 경상북도 다 공항이 있잖아요. 저번에 충청남도는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 네. 민간 공항을 만들겠다는데 네. 이게 자꾸 한 20년 넘게 지연되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합의해서 특별법으로 통과해 나갔어요. 그건 한 최대 28조가 들어갑니다. 12조에서. 근데 서해안 민항은 공군 비행장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509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 껌값이죠. 껌값이네요. 가덕도 신공항에 비해서 네. 공군 활주로가 있는 거라 또 활용하는 데 그런데 이걸 이제 500억이 넘으니까 예비 타당성 절차를 밟아라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에 이제는 최소 한 8조에서 28조 들어가는 거는 또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키는데 그거에 56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충남 민항에 예비 타당성 절차를 엄격히 거쳐라 이런 그 요청을 받으니까 충청남 도민들이 뿔이 났죠. 좀뿔 나겠네요. 뿔났어요. 한 말씀 하시죠. 뭐 하여튼 이 문제는 그 가덕도 신공항이 뭐 합의 취지가 특별 통과 때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건데 그 국가 균형 발전은 가덕도 부산과 경남뿐만 아니라 충남에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 충남 도민이 한결같은 바람이고 요청이죠. 그래서 예타 절차를 거쳐는 있지만 다른 많은 지방 공항과 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를 비교해 볼때 하루속히 예타 면제 내지 비예타 사업으로 가는 게 당연한 그 도리다.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남 도민들을 뿔나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행정을 좀 함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금 24를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알게 되면서 이걸 정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거기서 그 시범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보조금 24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급여 서비스라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컨대 뭐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96개월 미만의 아동수당에서 이런 그 아동수당을 이렇게 쳐보면 내 아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딱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 지금 신청을 안 했다. 이제 신청 중이니까. 그럼 바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 장점이기 때문에 국가 내지 지방정부가 모든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기에 누락되고 또 몰라서 또 확인하지 못해서 탈락되는 경우를 없애는 굉장한 제도라고 봐요. 시범하시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느낌은 좀 있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은요,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 매칭하는 것 정도만 했는데 아마 12월 정도면 우리 충남에서도 한 65가지 정도가 그런 그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거기에 탈락되어 있는 일이 없고, 그런 주민들, 나는 복지라든가 권익이 향상되는 거라 아주 유용한 제도가 보조금 24시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충남 도입자는 우리 도민이 한 사람도 그런 서비스에 제의되지 않는 유력한 업도를 하는 게또 도정이 또 기본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도정이 방향에도 참으로 부합되는 정책이 보조금 24 서비스다. 충남 도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건데 좀 많이 활용하자 한 말씀 하시죠. 예,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충청남도만 시행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충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위에 행복 키움 수당이라 해서 충남의 아가 수당이라고 그러죠.
행복키움수당을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키움수당은 36개월 정도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100%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조금 24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가 지금 강원도와 함께하는 그 아주 좋은 제도가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이게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업체, 대상 사업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우리 두루누리 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을까요? 다 100% 지원하는 게 우리 충남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데, 이 문제도 지금 그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인들이 계신데, 이것도 빠짐없이 보조금 24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24가 이런 곳을 좀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좀 제안하실 건 없으신지요? 일단 뭐 먼저 지금 중앙정부와 매칭 사업만 이 보조금 24가 활용되는데, 하루속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들이 보조금 24에 포함돼서 우리 도민들이 한 사람 누락 없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사실 또 이런 제도 많이 하면은 각 시도별로 또 이 나름대로 비교도 될 거예요. 비교가 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느 지역에서 시행하는 그 특정한 제도가 아주 좋은 거라면 다른 시도에서 그걸 요청할 수가 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12월 정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당겨서 빨리 좀 하면 더 좋겠다. 그건 하루라도 더 당기면 그만치 우리 도민들, 아니면 시민들 도민들이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가령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당겨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또 우리 충남의 중요성을,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필요성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떤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세종시를 중심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거의 다 옮겨와 있죠. 그래서 이제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는데, 또 더구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출이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 많고, 무역 흑자는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이런 중요성을 좀 함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충청 앞으로도 어떤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국제적으로까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 도지사는 저는 이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이를 저출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도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것,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르신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 또 민족이 소멸로 가고 있는 저출산 내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 키우는 충남을 만드는 건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 충남이 선도적인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도 이 충청남의 도전의 목표인데, 이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어르신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는 충남을 통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충남 도전의 목표인데, 이런 도전의 목표에서 실행되기는 좋은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청원해 주셨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